안녕하세요. 저는 루츠 오브 체인지 위 마커스입니다. 다음은 내가 승인한 오디오 더비 비디오 번역입니다. 그것을 즐기시오. "그건 칼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며칠. 어젯밤은 아니었지만 그 전날 밤에이 최권숭이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때리는 소리와 큰 날치가 배의 측면에서 떨어져 갑판 위에서 펄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올라갔는데 그것이 크고 육즙이 많고 멋진 날치인 것을 보았고 나는 이것을 먹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참치 이후로 생선을 먹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그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놓아주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바다에 다시 던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침대로 돌아가서 내가 침대에서 읽고 있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다음 단락입니다. 어부들이 어떻게 이 신사에게 물고기를 가져왔는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반짝이는 눈과 밝은 눈을 가진 두 명이 살아있는 클락이 있었습니다. 다시 강으로 며칠 후, 일주일 후 그를 죽이고 그를 죽이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강에 던져 익사시킵니다. 어젯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배에 떨어진 큰 물고기가 펄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크고 육즙이 많은 날치를 보고는 이거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생선을 먹지 않았어요. 어제 밤에 일어나서 내가 모르는 것을 확인하고 코스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좋은지 확인하고 스핑을 듣습니다. 나는 마치 오 아니 그게 뭐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아낼 수 없었고 마침내 내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롤리처럼 바람개비 블록 중 하나가 바로 떼어내서 부러져서 고쳐야 했어요. 나에게서 3마일 정도의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불이 켜진 것을 볼 수 있다면 와우, 꽤 가깝습니다. 우리가 거의 충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결국 그를 환영하고 말했다. 헤이, 통로에서 나를 보십니까?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제 코스를 바꾸고 있습니다. 코스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오나요? 어디 가세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는 호주에서 석탄을 들고 일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부러지지 않았고 내가 길을 바꾸지 않았다면 그 배가 더 빨리 많은 곳을 향하고 잠재적으로 나를 곧바로 달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래곤 킹이 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우연히 배의 선미에 서서 왜 내가 스트레칭이나 뭔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물을 내려다보았고 이 크고 어두운 것을 보았다. 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리고 나는 그것이 고래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그의 지느러미를 보여주었고 나는 항해 중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계속 항해를 했고 결국 그는 수영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고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이 항상 너무 고르지 않기 때문에 보트 주변에 물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보트 주변에는 더 많은 생물과 물고기 및 고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처남으로부터 파푸아 뉴기니 해안 근처에 지진이 발생했으며 앞으로 3시간 동안 제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형으로부터 파푸아 뉴기니 해안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시간 동안 내 지역에 쓰나미 경고가 있을 것이며 아마 곧 끝날 것입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느린 종류의 상승과 하강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재적으로 다른 파도와 상호작용하는 흥미로운 파도를 만들 수 있지만 다리가 치유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는 한 비브리오 감염이 없지만 발에 이상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치유되었습니다. 이 컷의 딱지는 약 한 달 후에 마침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컷이었습니다. 꽤 형편없다. 나는 사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지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하고 건전하며 팔라우에서 며칠 떨어져 있습니다. 날씨 관리인 온쇼어 딜런, 팔라우에 도착할 무렵에 꽤 강한 바람과 큰 부풀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내가 몰래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팔라우로 들어가는 꽤 흥미로운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꽤 많이 뻗어 있는 약간의 좁은 암초 패스이기 때문에 그 입구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추로 꽤 매끄러운 기둥을 꺼내야 합니다. 나는 암초를 통과하여 세관, 출입국 및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 콘크리트 부두로 항해한 다음 보호대만으로 항해하여 더 관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륙을 먹는 박테리아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줄리가 도착하여 건강을 되찾을 때가 되자 그녀는 돌체의 임시 선장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선장인 줄리는 저와 함께 필리핀으로 항해할 계획이었지만 날씨가 그녀의 코스를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누가 나와 함께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